대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50만 민족살인마 김일성이를 주체사상이라는 사교를 만들어 신으로 숭배하는 어둠의 달빛, 종북주사파 문제악물이와 싸우는 태극전단 대인어김입니다. 노회찬 의원의 사망사건은 투신자살이 이 아닌 타살로 보이는 명백한 정황증거들이 온 나라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25일 오늘 2시에 강남역 인근 허위검 특검 사무실 앞에서는 일파만파, 전군구국동지회 등 36개 단체 대표가 모여 시국성명을 발표하고 타살의 혹으로 온 국민이 들끓고 있는 노회찬 의원의 변사체에 대하여 법이 정한 대로 공정하게 부검을 통하여 의혹을 해소하고 누구나 타살될 수 있다는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허위검 특검에 제출했습니다. 아래는 건국대 의과대학 두경부외과 전문의 이용식 교수와 전군 구국동지회 의무장교가 합동으로 작성한 노회찬 의원의 변사체에 대한 부검 요구 공개서한과 일파만파, 전군 구국동지회 등 36개 단체를 대표하여 김수열 일파만파 회장이 발표한 시국성명입니다. 노회찬 의원 변사 사건에 관한 건국대 두경부외과 이용식 교수의 공개 의견서 1. 추락지점이 창문에서 너무 떨어져 있다. 일반적인 투신자살은 1m 내외의 시신이 위치한다. 멀리뛰기 올림픽 기록이 8m인 것을 감안하면 절대로 불가능한 거리이다. 2. 옥상에서 여러 명의 건장한 사람이 집어던지면 떨어질 위치에 시신이 위치해 있다. 3. 추락사는 1에서 2분 동안은 맥이 잡히는데 쿵소리 듣고 바로 달려간 경비원이 맥을 짚었을 때 맥이 없었다면 사망 후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4. 상의에서 핸드폰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누군가 고의적으로 가져간 것이다. 노회찬 의원을 유인한 자와의 통화 내역을 지우기 위해 가져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5. 마취나 전기총에 기절한 후 던져진 것인지 투신한 것인지는 부검으로만 확인할 수 있다. 6. 주변의 모든 CCTV를 찾아서 공개하라. 7. 부검으로 어떤 부상을 입어 죽게 되었는지 최종 사망 원인을 규명하라. 8. 일반적으로 17에서 8층에서 추락하면 지금의 노회찬 의원의 변사체보다 훨씬 더 손상이 심하다. 9. 고층 투신 사망은 대량의 출혈은 필연적인데 현재의 시신과 같이 파손과 손상이 없는 거의 정상에 가까운 시신은 있을 수 없다. 10. 다리부터 떨어질 경우 하체의 다발성 복잡 골절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11. 머리부터 떨어질 경우 두개골이 산산조각나 뇌수가 흘러나오고 피바다가 형성된다. 12. 유서 원본을 반드시 공개하고 본인이 작성한 유서인지의 여부를 반드시 검증하라. 벌금형에 불과한 정치자금 수수 후 회계처리 잘못에 불과한 사안이 아니었던가. 법적 처벌이나 당의 징계로도 씻을 수 없는 잘못을 범해 목숨을 끊겠다. 라고 유서에 쓴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도 않다. 국민들은 유서로서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누군가 투신의 이유를 믿게 각인시키려 조작한 유서로 보인다. 12. 핸드폰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이 비밀에 붙여지고 있는 핸드폰 관련 사항을 공개하라. 14. 통화 내역과 이동 경로 등의 통신기기가 보여주는 일체의 정보를 전부 다 공개하라. 14. 특검은 주요 피해자였던 노회찬 의원 변사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15. 노회찬 의원이 피살되었다면 그 억울한 피살의 의혹 해소와 사실을 규명하여 억울함을 풀어줄 책임 역시 특검에게 있다. 16. 특검은 권리와 책임을 국회로부터 부여받으니 특검의 고유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라. 건국대 두경부외과 교수 이용식, 일파만파 애국자 총연합회 외 35개 단체, 전군구국동지연합회 홍보담당 김현대도, 36개 단체 공동 성명서, 성명. 이번 노회찬 의원의 죽음에 관하여 많은 의혹과 의문점들이 SNS 등의 매체를 통하여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음모론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수상한 부분이 많으며 더욱더 의혹을 부추기는 건 유가족들과 해당 수사기관들의 태도입니다. 가족들은 의혹이 가득한 사건을 달랑 유서 화장만 믿고 부검을 거부를 하는 것인지 서둘러 화장하고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지 해당 수사기관들은 드루킹 사건의 주요 당사자의 사망사고 수사에 이렇게도 소극적이며 전혀 수사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사건의 주요 수사기관인 허위검 특별검사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이번 사건의 중요한 증거인 현장 보존과 시신의 확보를 요구합니다. 2. 노회찬 의원의 의문스러운 죽음으로 특검 수사를 덮을 수는 없으니 더욱 강력히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3. 드루킹의 주범 김경수를 구속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즉시 노회찬 사망 의혹 사건의 현장 보존과 부검을 결정하고 통보하여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5. 다른 곳에서 미리 살해당한 것은 아닌지의 여부를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셔야 합니다. 6. 약물 중독 등에 의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의 타살이었는지의 여부를 부검으로 밝혀주셔야 합니다. 7. 스스로 전포했는지 타인에 의해 던져졌는지를 밝혀주셔야 합니다. 8. 상기와 같은 이유로 특검은 성역 없는 수사를 시행하여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청합니다. 일파만파 애국자 총연합의 35개 애국단체 협의회 일동. 대표자 김수열 올림.